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이 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엿새 해 동안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난 15일부터 노예에서 자녀로 존재를 바꿔주시는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20장부터 새 존재로서 새 삶을 살도록 특별 교육의 시간을 마련하셨습니다. 십계명이라는 새 법은 8개의 금지법과 2개의 명령으로 된 신륜과 일륜의 법입니다. 불교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10가지로 된 십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죽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망령된 말을 말라 등 인간의 윤리는 있지만 신륜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불교나 여타 타 종교의 경전들도 인간관계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이런 규정을 주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 법을 만든 권위의 주관자와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법이 좋은 것이니 지키라는 또 다른 종류의 강제가 아니라 법을 만든 주체와 인격적으로 관계하며 그 사랑에 어느새 젖어들도록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 노예의 삶이 더 익숙한 출애굽 백성에게는 법 자체가 아니라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끊임없이 사랑으로 손 내밀고 등에 업어 데리고 나오셨음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신 사랑의 법은 20장에서 제단에 관한 법을 시작으로 하나님에서 이웃을 향해 하나하나 풀어집니다. 21장에서는 강자와 약자가 한 공동체 안에 섞여 있어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관계하는 법을 안내하셨고 연이어 22장은 살면서 저지르는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 주눅들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공정한 기준으로 잘 배상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장 1절에서 19절을 통해서는 공평과 안식의 법,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이 체질이 되고 완전한 정서가 되기 위해 세 가지 절기를 통해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9절까지는 공평에 관한 법, 10절에서 13절까지는 안식년과 안식일, 그리고 나머지 6절을 할애해 3가지 절기를 안내합니다. 이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공정이란 세상에서 자연스럽게 여기는 편안한 감각을 반대 정신으로 응대하라는 일관된 논리가 있습니다. 1, 2, 3절은 인간들의 사사로운 일의 잘잘못을 가릴 때 뭉치고 편을 드는 것이나 가난하고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것을 세상 감각으로 분류합니다. 악한 일을 하기에 혼자보다는 집단이 유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는 쉽게 밀릴 수 있고 거짓을 행하고 무죄하고 의로운 자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망의 일이고 뇌물로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드는 것도 생명이 아닌 사망의 본능에 포함되는 일이므로 반대 정신으로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은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재산이 해를 받을 때라도 그것을 통쾌히 여기지 말고 우선 이웃의 재산을 의도적으로 지키라고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힘든 일을 겪으면 시원하고 통쾌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되려 그런 상황에 더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10절부터는 6째 동안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땅을 묵히는 것과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째 날을 쉬도록 하므로 소도 쉬고 나귀도 쉬고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도록 명령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쉼이란 없었고 오직 노동만 있었으며 배우고 성장하고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채찍과 통제, 쉼없는 노동으로 벽돌을 생산하는 기계요 도구로만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생명의 규칙 안에서 배우고 스스로 통제하고 서로를 지켜내는 가능성의 존재로 새롭게 규정하시고 생명의 의식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위해 정말 중요한 법이 바로 쉼의 법입니다. 일터에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조차 쉬는 것을 강조해주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쉼은 여전히 낯설고 비생산적인 것이며 텅 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쉼을 창조하셨고 강조하시고 훈련까지 시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9절을 통해 유대의 3대 절기인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의 절기를 정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겨울보리로 구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음으로 출애굽을 기억하고 노예의 삶에서 구원시킨 그 은혜를 기억하는 계절인데 따지면 봄에 맞는 절기입니다. 추웠던 겨울에서 봄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도 400년의 속박을 끝내고 봄을 맞은 것을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봄이 올 때마다 인생의 봄을 회복시킨 하나님의 존재를 잃지 않도록 축제의 절기로 정해주셨던 것이죠.
맥추절은 초실절, 칠칠절과 같은 날의 다른 이름인데 초여름 밀과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의 절기입니다. 여름이 되고 땡볕이 비치는 이 활기 계절이 한때 이들에게는 벽돌을 굽고 채찍에 맞으며 통제받은 힘들고 고된 시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은 누군가에게 속박되어 자신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벽돌을 굽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자녀를 위해 스스로 삶을 경작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풍성히 저장하며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초여름 보리를 베며 이제 그 손에 들린 것이 벽돌과 진흙과 볏짚이 아닌 가족과 이웃에게 쓰일 풍성한 보리이며 밀이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시간입니다. 끝으로 수장절은 초막절이나 장막절과 같은 이름인데 가을 추수의 시기에 담고 저장하는 그 시기에 보내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에 밀과 보리를 수확했다면 수장절인 가을에는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초막을 지어 그곳에 머물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피할 수 없는 뜨거운 태양과 살을 애는 추위, 편하게 앉아 쉬거나 누울 자리조차 없었던 척박한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에 안식과 쉼을 주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초막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초막에 살지 않아도 되지만 초막절에 가을 추수를 마치고 추수물을 가지고 초막에 머물며 그 광야에서 이 풍성한 땅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따로 떼내주신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더 이상 생각 없이 통제받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관계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 환경, 지금 내가 가진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사랑의 관계와 진리의 법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노예의 삶에 속박되어 있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열매 없이 지나간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미 지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심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모두 결실과 수확과 저장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 종소리 명성교회 성도들의 삶에도 그 결실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세상의 시간에 맞춰진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제의 절기로 재조정되고 은혜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이웃과 나누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 이전에 살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생명의 법으로 다스림받지 못하고 노예처럼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사랑과 결실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드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 결실과 사랑이 온전히 실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